네. 자,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에너지 공과대학 특별법을 정식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지금 들어가게 될 텐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물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던 이 신정훈 의원이 지난주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밝히셨잖아요. 네. 네. 이 소병철 의원이 법사위에서 했던 이 절절한 호소가 아무래도 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짧게 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만나보시고 소병철 의원 또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 어디가 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100명짜리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600명, 700명 있는 데는 아무 말 안 하고 아 좀 삽시다 살아 전라도 사람도. 민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기업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을 어제 법사위. 네, 장관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고래갑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니스트나 디지스트나 다 이와 같은 전례를 밟았지 않습니까? 법 제정하고 지금 부분 착공해서 임시 사용 승인하고 과거에 지금 특성화 대학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필 전라도에 있는 것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영남에 있는 두 개의 대학도 다 그렇게 했다. 그 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아까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2019년에 전라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인구 차이 거의 100만 가까이 나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산업시설, 학교 이런 게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응? 동해안 쪽에 세우는 포스텍은 특혜가 아니고 전남에 세우는 에너지공과대학은 특혜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특혜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어? 아니 100명짜리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600명, 700명 있는 데는 아무 말 안 하고 100명짜리 있는데 하면은 전라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번에 방사광 가습기 좀 유치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안 됐잖아요. 왜 몸부림칩니까? 전남은 지금 살 길이 막막해요. 전라도에 뭐가 지금 제대로 된 산업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응? 아니 지금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아니 전남 사람들도 좀 살아야죠. 맨날 우리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전라도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주민들은 속이 터져요. 지금 전남의 지역구 의원인 저 지금 전남 도민들은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에요. 아 좀 삽시다 살아 전라도 사람도. 뭐 안 됩니까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분을 토하시면서 네. 예, 말씀하시고 또 절절하게 우리에게는 또 느껴지네요. 맞아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애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화면이 없었으면 네. 그냥 통과된 줄 알 뻔했습니다. 맞아요. 예,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소병철 의원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그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몸의 전라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만나봤는데요. 이 의원님의 법사위에서의 호소가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영록 기사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뭐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마저 있었던 그 마지막에 이게 지금 통과가 돼서 이제 개교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 정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언론에서 사이다 샤우팅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데요. 사실 국회는 하루하루 일정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궐선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에너지공과대학법이 그때 보류돼버리면은 이게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늦게 거의 11시 전후 돼서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 몇 분과 제가 격론을 벌렸었죠. 그래서 우리 전남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생존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공감하셨던 걸로 압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한국에너지공제 설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을까요? 네네. 이제 앞서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야당에서는 계속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얼핏 들어보면 특혜처럼 보이는 그런 주장입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이건 결코 특혜가 아니고 통과를 안 시키려고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을 이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전남 지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시설이 지금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법안 그 통과 과정에서 예를 들었던 인구수, 해방 직후에 전남 인구와 경북의 인구수가 16만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0만에 가깝게 차이가 나는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저희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뭐냐? 결국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산업시설이 없고 그리고 젊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저쪽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코 지역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인 불평등. 지금 야당도 주장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전남 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에서 보면 낙후된 지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공과 대학과 같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방사광 가속기 얘기하시니까 작년 생각이 납니다. 지역민들도 너무 간절하게 원했고 또 우리 광주 MBC를 포함한 지역 언론들도 꼭 이쪽으로 유치가 됐으면 했는데 그때 안 됐거든요. 아, 그때 너무너무 서운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법이 잘 통과돼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지금 우리 전남과 지금 관련돼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좀 있죠? 네네. 금년에 참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몰라도 이 광주 전남의 수건사업 법률들이 전부 법사위에서 격돌이 벌어졌어요. 잘 아시는 아시아 문화중심 그 육성특별법도 사실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법사위에서 이틀이나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 법도 법사위에서 제가 좀 앞장서서 그 주장을 하고 또 장외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그래서 법이 통과됐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공과대학 법률도 사실 산고를 치르면서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은 이제 과제가 여순특별법입니다. 그 법은 또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네 번이나 국회에 등장을 했지만 한 번도 심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4.3 제주도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그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73년인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타결이 됐고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의 낙후된 의료를 저희가 좀 극복하기 위한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주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주 4.3도 이제 사건이라는 것에서 항쟁으로 좀 제대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여순도 이제 사건이 아니라 항쟁이라는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대우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성공을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 무한한 미래가 펼쳐질 거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산업 기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산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뒤쳤지만 그 말은 앞으로 저희는 신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얼마 전 우리 NHN 네이버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순천에 유치됐습니다. 3천억 예산 규모입니다. 앞으로 저희 전남 도민들은 창의력, 창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뛰어난 DNA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희가 예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우리 전남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예, 굴뚝 없는 신산업으로 광주 전남을 좀 꽉꽉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